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 지역 출신 선수가 받은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허락 없이 깨물었다가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한편 CNN에서는 이번 도쿄올림픽의 금메달이 사실 은메달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소프트볼 금메달을 획득한 일본 대표팀의 투수 고토 미오 선수가 4일 자신의 출신 지역인 나고야 시청에 방문했습니다. 고토 선수는 이날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과 만나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공식 행사 도중 카메라 앞에서 가와무라 시장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었는데요. 가와무라 시장은 대뜸 목에 걸린 금메달을 들더니 마스크를 내리고 메달을 입에 넣어 깨물었습니다. 살짝 무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닌 치아가 메달에 박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확실한 접촉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메달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고 고토 선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해당 장면이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가와무라 시장을 비난하며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장의 행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점에서 볼 때 부적절했으며 선수에 대한 존중 또한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가와무라의 이러한 행동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며 돌발적인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 유도 남자 60kg 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일본의 다카토 나오히사 선수는 이에 대해 영상을 봤는데 깡하고 이다는 소리가 났고 자신의 금메달이라도 흠집나지 않게 조심히 다루는데 화내지 않은 고토 선수의 넓은 마음이 대단하다. 나였으면 울었다라는 글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이상화 선수의 절친이자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고다이라 나오 선수도 자신의 SNS에 나라면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한동안 일어서지 못할지도라며 본인은 한 번도 메달을 깨물어 본 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고토 선수가 소속된 토요타 자동차에서도 이번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행위는 선수에 대한 경의와 칭찬, 감염 예방의 배려가 느껴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5일 가와무라 시장은 논란에 대해 사과했으나 해당 행위가 애정 표현이었다라고 말해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나는 이 시장이 상당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 매우 전혀 위화감이 없다. 행위도 절대로 안 되지만 최대한의 애정 표현이었다고 변명한 것이 최악이다. 선수의 노력의 결정체를 더럽힌 이 시장의 행위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사이메라 고토 선수 불쌍. 조직위는 금메달을 교환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CNN에 따르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수여되는 금메달의 금 함량이 사실은 약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가와니시 주니치가 디자인한 이번 금메달의 무게는 556g으로 사실은 순은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6g가량의 금을 도금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녹여서 환산하면 약 800달러라고 하는데요. 물론 실제 경매에서 거래되는 메달의 가치는 훨씬 높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